비전공자들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세세요? 정기과장의 실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기전기사, 기전반장, 정기과장 연봉은 어느 정도를 받는지.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을 전공했고 음악학원을 한 20년 경영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전기기사를 따서 지금 전기 선임 경력을 채우려고 기전반에서 기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준건입니다. 네. 음악학원의 경영이 어려워지셔서 가지고 이래 전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시설관리로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전기기사가 선임이 되면 경연이 없다는 것이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들려왔어요. 다른 것들은 경연이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취득하기 어렵지만 안정된 직업이라는 얘기가 매력적이라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기기사를 따기 위해 경영학사를 하셨는데 예. 그때는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지 않으셔서? 아니요. 경영하는 가운데서 제가 일하는 가운데서 그걸 준비했습니다.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인강도 듣고 시험도 보고 외경 테스트도 준비하고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학원 후반부에 코로나 닫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스탑이 안 됐는데 계속 피아노 학원 운영을 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운영할 수도 있는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50대 때 이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 차에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것이 결정이 빠르게 이제 온 거죠.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세세요? 58입니다. 기전반장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58세 나이시면은 젊은 편인가요? 나이가 있으신 편인가요? 제가 젊은 편에 속해요.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좀 젊은 편에 속하고요. 저 정도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기사 필기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전기기사 필기가 처음에 저를 소개시켜준 지인께서 전기기사를 바로 공부하기에는 벅찰 거다. 그래서 전기기능사 책을 사서 한번 봐라. 그래서 전기기능사 책을 한번 쭉 훑고 나서 전기기사 필기시험을 들어갔는데 사실은 첫 번째 브레이크 라인이 수학이었어요. 한 달 반 정도 정도 화를 해서 수학만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버를 통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학이 다져진 상태에서 필기를 이제 들어갔고 계속 이제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풀면서 익숙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합격하셨을 때 전기기사 점수 기억나세요? 75점 정도 될 것 같은 것 75점 같아요. 정도면 정말 높은 점수인데요. 예.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전기기사 강의하시는 분들이 설명할 때 이해 안 되는 건 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적분이나 미분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걸 캐치해갖고 이렇게 수학을 극복했습니다. 잠시만요. 이 책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쓴 책이거든요. 예, 예. 이 책은 사실은 전기기사 책을 보더라도 어떤 수학이 부족한지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기기사에 나오는 수학만 정리한 책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전기기사에 필요한 수학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예, 아우 이게 좋네요. 이런 책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 부딪히면 거기에 나온 수학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찾아요. 유튜브 가서 구글 가서도 검색을 하고 네. 유튜브 가서도 검색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이제 들어보고 또 제가 그 안에서 문제 풀이한 걸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런 책이 있다면 정말 전기기사 준비하는 분들한테 네. 저같이 문과생들한테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전기기사 실기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실기가 오히려 더 적게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준비해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잘 나왔어요. 그때는 또 몇 점이셨어요? 90점. 전기기사 실기 문제가요? 네. 와, 정말 잘하셨네요. 네, 90점 맞았어요. 그러면 전기기사 실기도 기출 문제 바로 들어가신 거네요? 예, 예. 필기가 이렇게 되니까 실기가 관연도만 갖고 놀아도 그 가능하더라고요. 실기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를 보셨어요? 15년치. 15년치? 예, 15년치를 거의 다 외웠죠. 노트 정리도 따로 하셨나요? 노트 정리는 따로 했는데 그걸 저는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기출문제집에다가 어려운 문제들을 다 체크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 문제만 딱 보고 풀이만 제가 외웠죠. 그 문제집에다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건 패스, 아직 안 외워진 건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를 해갖고 표시된 문제만 집중적으로 이제 나중에 후반부 가서는 그렇게 하고 외웠죠. 어떻게 검색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들어야겠다. 그러면 네, 그러면 2017년도 3회에 뭐 3번 문제다. 그럼 그걸 쳐요. 유튜버로. 2017년 3회 7기 관현도 3번 이렇게 치면 이게 떠요. 떠면 이 사람 것도 듣고 저 사람 것도 듣고 저 사람 것도 들어요. 들어갖고 아,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 차이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해도가 이제 캐치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엔지니어가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오답 노트를 담는 기능하고 네. 실기도 랜덤 문제로 해가지고 20년치, 30년치를 섞어가지고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나중에 한번 써보시고 어떤지 좀 한번 또 평가해 주세요. 예, 네, 그럴게요. 이제 시설 관리 쪽에 예.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전기 기사를 딱 따신 다음에 기존 반장으로 들어가야겠다 하셨을 때는 어떻게 취업처를 찾으셨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원들을 채용하는 공고들이 떠요. 네. 예, 그 공고를 보면 기존 기사, 기존 반장, 기존 과장 그 모집 공고를 보고서 제가 원서를 냈어요. 방금 기존 기사, 기존 반장, 전기 과장이라고 하셨는데 예.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지금 기존 기사인데 기존 기사는 말단이죠. 이제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처음 하는 거고 기존 반장인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 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조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반장 일을 시켜요.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자격증 수당도 주고 그 다음에 과장 같은 경우는 전기기사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 부분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 안전 여기도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제 갖고 있어갖고 그 자격을 이제 선임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기존 반장이 기존 기사보다는 높은 사람인가요? 예. 선생님은 이제 전기 기사가 있으시고 네. 기존 반장님은 안 가지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예, 안 가지고 있죠. 소방 안전 관리자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그렇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전기 기사를 갖고 있지만. 제가 선임 조건이 아니잖아요.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사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기기사의 효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기기사의 효력은 2년이라는 경력을 채웠을 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기존 기사, 기존 반장, 전기과장 각각의 한 연봉은 어느 정도를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통 기존 기사 같은 경우는 세 전으로 따지면 250에서 한 310만 원 기존 반장은 거기서 자격수당 10만 원도 줘요. 과장 같은 경우는 그 공고에서 뜨는 거 보니까 한 350에서 430만 원 정도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세대수에 따라서 과장님들의 월급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기존 기사가 아무리 소방안전관리자나 전기기사가 있더라도 자격수당을 주진 않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선임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기사, 기존 반장, 전기과장 각각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기존 기사하고 기존 반장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거고 기존 과장 같은 경우는 주 5일 근무하고 주간 근무를 해요. 늘 반장하고 기사하고 같이 근무하나요? 예, 혼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소규모인 경우 기존 기사 혼자 근무하더라고요. 근데 1000세대가 넘어가면 기존 반장하고 기존 기사가 함께 있었어요. 원서를 낼 때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000세대 넘는 단지로 기존 반장이 있는 데로 가려고 했어요. 하고 그런 집안 골라서 냈어요. 한 달 동안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실무적인 내용들이 있을까요? 제가 취업하기 전에 실기 동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실무 동영상들 보면 쭉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갖고 아파트에 필요한 실무 동영상들을 보면서 좀 눈으로 익혔고 그다음에 평소에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 전기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고쳤어요. 다 고쳤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제 손에 이미 익혀져 있기 때문에 익혀진 상태에서 수반된 설비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크잖아요. 그래서 네. 가갖고 처음에 한 달 동안 했던 게 매일 수반된 설비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LDS, 변압기, 뭐 ATS,
발전기. 눈으로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 비상 상황이 왔을 때는 순서, 요 순서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백 년실이 저한테 익숙해요. 계속 눈으로 봤기 때문에. 비전공자리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실물을 보지 않는다는 데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실물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놓고 가서 실물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실무에 도움이 됐던 유튜브 채널이 있을까요? 있죠. 그 유튜브 채널 이름 좀 알려주세요. 경기 실무 김정곤이라고 있어요. 김정곤. 네. 예, 그분 유튜버를 저는 주로 많이 봤어요. 시설관리 연구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예, 김정곤 TV에 갖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예,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설명을 아주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세요. 그 네. 시설관리 실무, 전기 실무 설명하는 분이 여러분 계시는데, 이분이 설명이 제일 명확하고 자세하고 보강 설명까지 아주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사람도 이해하기에 접근하기에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결했다. 어려운 점이나. 이게 인간관계인데 하나의 소통의 문제인데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강한 사람이 있을 땐 강으로 가면 부딪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강한 사람도 스펀지 같은 성격으로 이걸 감싸면요, 이 강하게 누그러져요. 저는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여유 있게 대해요. 여유 있게 대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막할 것 같지만 절대 막하지 못해요. 그리고 배려해서 나중에는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극복했습니다. 기정기사 하시면서 기정기사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라고 했던 일도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기 와서 다시 밑바닥부터 섬기면서 들어간다 라고 제가 자소서에 어떻게 썼냐면, 나는 여기에 들어와서 내 주변에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 나를 만나면 입주자들한테 기쁨을 주는 요소가 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는 그분들을 만날 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입하면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참 날씨가 덥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을 걸어요. 우리가 자세가 이렇게 섬김의 자세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봐요. 대기할 때는 혹시 어떤 거 하세요? 뭐 책 보거나 이런 공부할 시간도 좀 주어지나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보죠. 아침에 전철 타고 나는 시간만 30분 정도 돼요. 네. 근데 그 30분이 아까워서 저는 30분 동안 책을 봐요. 네, 그래서 짬 시간을 많이 좀 그런 일에 많이 시간 투자를 하죠. 이제 전기기사도 따셨는데 더 높은 자격증을 준비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욕심은 있는데 전기과장으로서 부족하지 않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고 싶어서 저는 소방설비 전기기사를 하나 더 따고 싶어요. 그걸 하나 따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전설비 기사까지 그렇게 해서 보충을 하면 아파트에서 전기과장이나 관리과장 근무하게 할 때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많이 채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자격증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방설비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앞에 거친 과장 중에 한 분이 소방설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이 알면 좋을 텐데 하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전기 쪽만 공부했잖아요. 소방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걸 공부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전기를 알고 소방을 알고 설비 보전기사를 배우면 아파트의 모든 시설 관리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세 가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에서 음악 전공을 하셨는데 전기기사를 따시려면 경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전기 경력은 어떻게 해서 취득했어요? 문과생인 전기기사를 따려면 전기기사를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화를 직접 했어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문과인 경우는 경영학 학사를 따면 조건이 된다. 그래서 바로 제가 학교은행제로 들어가서 경영학 학사를 신청했습니다. 학사 편입을 할 경우 48학점만 따면 되는데 48학점을 따려면 한 1년 반이 걸려요. 저는 그걸 더 땡기고 싶어서 30학점만 학점은행제에서 하고 18학점은 경영학
음악과 같은 경우는 매경 테스트에서 그 점수를 750점 이상 맞으면 18학점을 줘요. 18학점을 확보하고 30학점은 한 8개월 만에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탈 한 10개월 만에 경영학 학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계 자격증 선임도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보전 설비 기사가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작년부터 3년까지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간단한 어떤 시험만 통과하면 3년을 유예해줬어요. 근데 3년 후에는 보전 설비 기사 자격증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임을 시켜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아마 과장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 보전 설비 기사를 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이제 전기 과장을 하면서 보전 설비 기사까지 있으면 그걸 동시에 선임할 수 있는? 네, 선임하는 거죠. 전기 과장까지 얼마나 남으셨어요? 19개월 남았어요. 19개월. 네. 그러면은 19개월 되자마자 바로 전기 과장이 되기 위해서 또 원서 접수 하시겠네요? 예, 네, 그 좀 이제 준비를 해야죠. 올해는 첫 번째 체력 어느 정도 보강이 되면 다시 이제 도전 들어가야죠. 이제 네. 전기 과장 신입으로 들어가려면은 전기 과장의 실무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그 문제는 기존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그래요. 전기 과장은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실무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행정적인 부분하고 실무적인 부분들을 좀 배우고 좋은 과장님이 저희 또 사무실에 오시게 되면 그분을 잘 섬기면서 그분 밑에서 좀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채워나가려고 해요. 전기 과장님이 지금까지 한 몇 번 바뀌셨어요? 소장님이나? 소장님은 제가 5개월 동안 두 번 바뀌었고요. 네. 과장님은 세 번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신 이유들이 있으신가요? 개인 사유겠지만 대부분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잘 안 맞을 경우들 바뀌더라고요.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동대표하고 안 맞으면 동대표가 갑이잖아요. 안 맞을 경우 소장님들이 대부분 간주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이제 적응을 못 하든지 아니면 소장님하고 마음이 잘 안 맞은 경우 그런 경우 좀 간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주택관리사 따신 다음에 소장님도 잘하실 것 같은데 그쪽은 생각 안 하시고 왜 설비 보전기사나 전기과정으로 생각하세요? 소장님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최종적인 보루거든요. 그러니까 외풍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저는 외풍을 맞으면서 그렇게 근무하고 싶지는 않더라고. 왜냐면 과장은 내부적으로만 잘 이렇게 단속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 안에 잘 소통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가 어느 사항에 뽑히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외풍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 그 멤버들이 어떻게 구성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여러 가지 그런 외풍에 시달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은 좀 더 받을 수 있지만 편하게 가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기존 기사의 만족도를 100점이 만점이라고 하면 한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기존 기사 같은 경우는 한 60점? 저는 사실은 전기를 배우고 싶으러 갔어요. 기존 기사가 전기를 만질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 사고가 자주 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변전 설비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사고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져도 누전된 정도, 각 세대의 과부하로 차단기 떨어진 정도, 그 정도 찾는 정도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배우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은데 그런 경험의 부족 때문에 제가 만족도가 60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무 형태는 만족스러워요. 격일제도 만족스러운데 좀 기회가 없는 것이 좀 아쉽다. 나중에 이제 유튜브도 하시고 네. 이제 전기 과정도 되실 텐데 네. 그때 다시 한번 여기에 나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인터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